제가 또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1,000만 원 갖다 바친 사람 입장으로서 병원 불찰로 인해가지고 살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화상을 입었어요. 오늘의 진짜 꿀 핵심은 레모나들 안녕하세요. 최문화입니다.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정말 많은 레모나들이 기다려줬던 컨텐츠 1,000원으로 하는 피부과 진정관리 영상입니다. 제가 또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1,000만 원 갖다 바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돈 내고 받은 노하우 우리 레모나들에게는 공짜로 다 풀겠습니다. 홍조, 여드름 피부, 민감 피부, 여름에 탄 피부 등등 진정을 원하는 어떤 피부에도 다 가능한 팩입니다. 제 피부가 이럴 때도 이럴 때도 그리고 이럴 때도 저는 이 관리를 해주거든요. 오늘은 총 두 가지 팩을 알려드릴 거예요. 마르지 않는 진정 팩, 피부과에서 해주는 진정 관리 팩. 그럼 꿀팁 받을 준비하시고 같이 보실까요? 오늘은 정말 제가 대꿀팁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. 팩의 효과를 정말 100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림프 관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정말 궁금하시면 비교해서 해보시기를 권할게요. 첫 번째 팩, 마르지 않는 진정팩을 할 준비물들은 스킨, 얇은 화장솜, 야다수딩젤입니다. 아니 이것만 해도 1,000원이 아닌데 왜 1,000원이냐고 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 구성 하나로 정말 20번이 넘는 팩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계산을 해보면 1,000원이 안 될 수도 있고 1,000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한번 짜봤으니까 잘 봐주세요. 그리고 요 야다 선인장 젤은 진짜 몇 번을 보여드리는지 모를 만큼 더워지면서부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많이 보여드렸거든요.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쓰시는 알로에 젤, 수딩 젤 같은 걸로 대체가 되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제 얼굴에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코 주변에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코를 슬림하게 해줄 수 있는 순환관리 같은 걸 받았어요. 근데 그거 하면서 자국들이 생기는데 자국들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병원의 불찰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셔도 상처가 보이겠지만 살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화상을 입었어요. 자국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코 흉터가 많이 남아있죠. 일단 이거를 오픈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픈을 하는 이유는 그런 피부에도 이 진정관리를 할 만큼 정말 진정에는 괜찮은 팩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창피하지만 오픈을 합니다. 그러면 놀라지 말고 봐주세요. 첫 번째, 피부결을 정리해준다. 두 번째, 화장솜에 평소 쓰던 스킨을 묻혀서 올려준다. 이때 솜은 무조건 얇아야 됩니다. 세 번째, 수딩젤을 듬뿍듬뿍 올려준다. 그리고 끝이 아니라 보통 팩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떼야 되잖아요. 그 이유가 팩이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날아가게 해주니까 그럼 더 건조해지니까 그런 이유거든요. 근데 이렇게 5분에서 뭐 8분에 한 번씩 수딩젤을 계속 발라주면은 정말 최대 30분까지 마르지 않는 진정팩을 할 수 있어요. 마스크 때문에 피부 간지럽고 뒤집히신 분들한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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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팩이 될 거라고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. 두 번째, 피부과에서 하는 진정관리. 여러분 제가 여드름 피부 때 정말 1년 사이에 피부과에 1,000만 원도 넘게 갖다 바쳤다고 했잖아요. 다 압출하고 뭐 레이저 관리하고 다 얼굴 막 지져놓고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관리가 바로 모델링 팩 관리예요. 준비물은 야다 수딩젤, 모델링 팩, 그리고 볼입니다. 볼은 이렇게 해서 쿠팡에서 한 1,000원 이렇게 산 것 같고 요 모델링 팩 하는 재료는 쿠팡에서 5,860원에 샀어요. 이 대용량을. 이게 말이 됩니까? 물론 피부과에 가면은 뭐 더 비싼 거, 더 좋은 재료를 쓰겠지만 사실 여드름 압출에 진정관리 한 번만 받아도 5만 원은 진짜 기본이거든요? 양 보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아시겠죠? 일단 수딩젤과 가루를 섞어서 모델링팩을 할 수 있게 제형을 만들어줘요. 여기서 하나! 저는 물로 모델링팩을 만드는 거는 진짜 완전 비추.
그러면은 피부에 수분을 더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요 수딩젤로 하시기를 진짜 이거는 정말 많이 권합니다. 모델링 팩을 만들었으면 이걸 올리기 전에 사용하시는 앰플을 얼굴에 듬뿍 발라주세요. 원래 한 번 쓴다 하면은 두 번 정도? 아니면 자신이 쓰는 수분크림을 조금 수북하게 발라주세요. 그 다음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모델링 팩을 올려놓고 15분 정도 하고 띄어내면 끝. 정말 1회만으로도 많이 많이 진정된 피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당장이 뒤집어지면은 짜기부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제발 그 손 좀 내려놓으세요. 그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거예요. 이렇게 진정팩을 많이 해주는 게 피부 수분 충전에도 진짜 도움을 되고, 제가 말했죠? 피부는 수분이 다 한다. 오늘 1,000원으로 하는 피부과 진정 관리는 끝났습니다. 오늘의 진짜 꿀 핵심은 제가 알려드린 팩을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팩 하기 전에 하는 림프 순환 관리예요. 마사지샵을 다녀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쓰는 제품이랑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, 정말. 근데 뭔가 화장이 잘 먹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혈색이 도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가 순환돼서거든요. 진짜 이거는 간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알고 있는 이 림프 순환 관리 팁들 진짜 다 풀겠습니다. 레모나드, 요즘 같은 여름이 시작될 때, 또 마스크 때문에 너무 피부가 민감해질 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이 우리 레모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,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